안녕하세요. 고수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 자주 나오는 모양 수상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백을 완벽하게 잡는 방법. 실전에서는 이런 모양에서는 패가 많이 날 것입니다. 이번에 이런 수를 알아두셔가지고 상대방을 완벽하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과연 어떤 수들이실까요?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젖히기를 하게 되면은 백은 이쪽을 이어줍니다. 이쪽을 이어줘서 이 치중하는 수는 안 돼요. 치중하는 수는 지금 이쪽에도 지금 자충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메꾸고 들어와야 됩니다. 이 형태는 예, 여기 놔둬요. 예, 안 되겠죠? 유가무가가 될 것입니다. 이쪽에서도 시간이 없죠? 이쪽에도 시간이 없죠? 예, 여기나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, 이거는 유가무가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 흙이 일로 났을 때 백이 이로 이었다 이렇게 단수쳐야 되는데 자 이거는 패로 버티겠죠. 예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돌을 패가 나면은 예 곤란해집니다. 이거는 그럼 여기서 급소는 어디일까요? 급소는 여기서 젖혔을 때 이렇게 놓으면은 이 치중 한 방으로 죽습니다. 지금 백이 둘 곳이 없어요. 여기 뻗는 것도 단수쳐서 척수가 되고요. 지금 둘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. 자, 첫 수로 이쪽을 갑니다. 여기서 백이 이어주는 수는 아까처럼 이렇게 젖혀서 이 모양이 되죠. 이 모양이 되면 백이 둘 곳이 없어요. 한번 해볼까요? 예, 한수 차이로 죽게 되죠. 여기 두는 수 척척수로 잡고요. 이거 둘 곳이 없습니다. 이거 이 흙일이 워낙 급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는 어떨까요? 여기를 둔다.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줄여도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지 마십시오. 막으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패로 버틸 것입니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? 이쪽을 치중합니다. 치중하면은 예, 패도 안 나죠? 그러면은 흙일 때또 다른 수는 어디 이쪽을 막으면은 예, 이건 수도 아니네요. 예. 둘 곳이 없습니다. 예, 흙일 치중. 자, 이 자리를 알면은 이 백을 아무 이상 없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